너무 조금 자세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계속 혼자서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털어놔서 조금 아깝기도 하고. 아, 이렇게 여행 갔다 오셔서 다들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다 시무룩하신 건가요? 제일 피곤해 보이세요. 전 설림하다 왔어요. 집안일이 좀... 예. 아니 우리 신서방은 그때 권 여사님 아~ 예, 그렇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니 실제로 만났잖아요. 예예. 예. 나 사진 찍었어요. 네, 어머니랑 사진 찍었어요. 와 장모님 되게 좋아하시지. 어머 나이 차가 안 느껴지네. 저는 사실 계속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만 보다가 네. 캠핑 가서 실제로 뵀잖아요. 아주 귀여우시죠. 네, 실제로 예. 저희가 팀이 CG 처리만 되면은 파랗게만 하면 진짜 멀리서 스모프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진짜 너무 스모프야. 실험판에 있는데도 그냥 스모프 뭐 한 3D가 계속 실험하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야? 근데 실례지만 오늘 가발 쓰신 거 아니죠? 네, 머리 이렇게, 네. 아니에요? 머리 네. 되게 빨리 자라셨어요. 쿠퍼리에서 한 번 더 가셔서 이발 한번 하셔야지 지금 좀 지저분해 보여요. 아 진짜 너무 그 쿠퍼리 2대8 어. 그 장인어른만 이발을 하고 저는 네. 얼마 전에 잘라가지고 안 자른다 안 자른다 하는데 조금만 자르게 했대.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살짝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곱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옆머리랑 앞머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옆머리랑 앞머리를 똑같이 1cm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때 기분 되게 언짢으셨죠? 그 깍두기 같다 뭐 돌베기 같다 꼬소비 같다 삐졌어. 아 근데 저는 남사방님을 네. 아 전 진짜 실망했어요. 왜요? 뭐 장모님 때린 거 알아요? 야 배경제 아, 문제가 좋은 시간 못 때렸어요? 때린 적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남사방님이 보시기에 함사방 그 TV로 보시면 어때요? 장모님한테 대하는 거?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저런 사이가 있나. 저게 이렇게 저게 왜 그러냐면 남사방은 그러고 싶어도 대화가 안 돼. 뭐 만나야지 뭐 하지. 알아들어야 이 얘기를 하지. 물 빠져야 된다 물 빠져야 된다 그거 안 된다 그거 하여튼 물 엄마 딱 빠진다. 남사방님 모든 게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10번째 만남이었으니까. 정말 결혼하신 지 19년 차인데 10번째 만남이었어요? 예, 손준호 씨는 어땠어요? 저는 장모님이 장인어른 첫사랑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첫사랑 만나서 연애 시절 본인은 시절이... 첫사랑이세요? 왜 그러세요? 원희 씨는 첫 번째이신가요? 아, 저는 아니 아, 저는 아, 예, 예. 아니, 저는 제일 아버지랑 그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냥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좀 어색하긴 했는데 네. 그 노래를 혼자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서 노래를 장단을 맞춰 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도 어색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계속 계속 말하기를 싫고 계속 싫으니까 저희 장모님도 많이 어색하셨나 봐요. 처음으로 둘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어색하실 때마다 시간만 나실 때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저는 너무 힘들게 그다 어머님이 뭐 어머니 뭐한테 올라오지 마 오빠라 그러니까 걔도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시니까 저는 무슨 코스프레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사회 때문에 네, 예쁘게 보려고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그런, 동기수 씨 장모님이니까. 근데 장모님이 평소에도 워낙 그 또 깔끔하고 또 이쁜 옷을 즐겨 입으시니까 저는 또 그게 좋아요. 또 밝아보이고 행복해요. 네. 적절하게 마무리하시네요. 그분은 진짜 밝아보이네요. 예, 네, 신현주 씨도 장모님과 함께 여행을 한번 계획하면 어때요? 같이 모실게요. 예? 같이 모셔드릴게요. 어디든지. 어디든지. 드세요 그냥. 네, 그냥 드세요. 네, 드세요. 자 여기 보세요. 네, 거기 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스마일. 와이. 스마일. 와이. 와이. 스마일. 와이. 자. 사랑으로 바뀐 건 그대 마음 때문이죠. 내 이름.
10년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행을 같이 하면. 기억에 뭐 처음이니까 다 기억이 났지요. 사위한테 업혔었다. 당신도 나를 좀 업어봐.